왜 울어?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그래. 난 네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오호. 자, 오늘 아오니저테 콘텐츠, 오늘 새롭게 뭔가 분위기만 바꿔서 돌아오긴 했지만 오늘 새로운 컨텐츠가 왔는데, 바로 그 컨텐츠 이름은 감옥 탈출 프리즌 브레이크 특집! 자, 오늘 프리즌 브레이크 특집은 아오니 교도관을 피해서 탈출을 하는 게 네, 목표입니다. 자, 오늘 한번 간단하게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보죠. 자, 안녕하세요 이수건님, 반갑습니다. 마이 네임 이즈 욕 힙건. 뭐야 이게 무슨 컨셉이야 오늘. 아, 마이 네임 이즈 힙건. 네, 알겠습니다. 이수건님 모셔봤고요. 그리고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야스만 안녕하세요. 태태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넘나 귀엽다. 왜 때려요? 제가 귀여운 것만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먹이 울끈불끈해요. 예.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봄수님, 반갑습니다. 뭐요? 아, 봄수님. 뭐요? 지금 방송 생방송 중이잖아요. 화이팅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저 왜요? 그렇게 목소리 저조하게 내실 거예요? 화이팅 있게 합시다. 귀가 너무 아파. 자, 그리고 저 오늘 아오니는 자, 이분이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단미호님. 이 녀석들 너무 시끄럽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컨셉은 그만하시고요. 네. 자, 단미호님 머리를 벗어주세요. 네, 네, 머리를. 자, 오늘 이 감옥의 주인, 네, 교도관 단미호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그 아오니 저택에서 아오니 오늘 무섭게 할 수 있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울린 죄, 잘생긴 외모, 원빈의 외모, 강동건의 외모, 공유의 외모를 가진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네, 죄명은 바람둥이고요. 아, 모두 반가워요. 네. 예이. 뭐야, 왜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 아, 반응이 왜 이래? 예이. 아, 근데 여러분들의 그 죄명은 무엇인가요? 어휴, 이분은 점이 있으신 거 보니까 약간 사기꾼 같기도 하고. 뭐 하시는 분이지? 안녕하십니까? 간첩입니다. 간첩?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북조선에서 왔다고? 간첩이세요? 북한 사람이야 그럼? 북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자 좋아하십니까? 북조선의 감자? 어휴, 아유, 감사합니다. 평양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겠네. 아이, 맛있습니다. 이분은 간첩이구나. 거의 이분은 뭐지? 이분은 감옥에 왜 오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잡혔는지 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뭐 하시니까 지금 무기가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이 한마 한마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오한마잖아. 이거 왜요? 아, 이게 생각보다 가볍고 이게 생각보다 쓸만한 물건이거든요. 이게 저렴하게 17,000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 누가 어떠세요? 아, 이거 다단계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17,000원이요. 이거 다단계구만. 이거 사기꾼이구만. 아니? 누가 5만원 만취를 주고 사. 어? 거참 사기꾼에 들어오셨구만 이번은. 어? 아니? 잠깐만, 이렇게 어리고 어여쁘고 정말 귀여운 깜찍한 소녀가 이렇게 무서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뭐지? 어? 왜 들어오셔? 왜 들어왔어 꼬마야? 저 영업 방해죄로 잡혀 들어왔어요. 영업 방어. 어? 이렇게 귀여운 꼬마 방송하시는데 방해해가지고 잡혀왔어요. 꽃뱀입니다. 아, 꽃뱀. 뭐 꽃뱀이었어? 아니에요. 그렇구나. 어이, 저분은 위상이 왜 이래? 혼자만 좀 톡 튀는 것 같은데? 어, 저기요. 저기요. 이분은 왜 들어온 거야? 어, 어, 당신은 왜 들어오셨지? 궁금해. 어, 진짜 궁금해. 왜 들어왔지? 궁금해. 왜 들어오셨느냐? 어, 왜 그러세요? 저도 왜 그러세요? 궁금해. 내 입구 들어왔냐고. 덜렁. 이 자식! 덜렁. 이 자식이 제일 추악한 녀석이었군! 이 자식! 궁금해. 야야야, 이거 완전 변태, 변태잖아! 일로와. 아, 나! 어디서 필요하시군요. 아아! 아이. 아이. 그나저나, 저 여기 이 감옥 처음이라서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러분들. 여긴 생각보다 좀 안전하고 좀 아늑한 곳입니다. 여기 좀 사실 거면은 그 월세가 3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아유, 구매 보시겠어요? 야, 사기치지 마 나한테요. 여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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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이 녀석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공주자 주제! 어이, 너희들 이 방이 무슨 방인지 알아? 무슨 방인데요? 내일이면 전부 다 사형당할 사람들이 모인 방이야 여기. 어이, 어이! 저희 어디 씁니까? 제가 잘생긴 죄밖에 없는데 무슨 사형이야? 무슨 사형이야? 사기... 나는 큰 죄밖에 없다고. 아, 아. 아니다. 어쨌든 니네들은 내일 사형당할 어, 하여튼 그런 계획이니까 오늘 마음 편히 오늘 하루만 즐기도록 해라. 어, 이럴 수가. 내가 사형이라니. 어이? 나 사형이라니. 나는 묵직한 죄밖에 없단 말이야. 묵직한 죄. 아니 꼬마야, 근데 너는. 넌 영업 방해죄인데 왜 사형이야 너는? 아, 그러니까요. 빨리 나가야 돼요. 아니 뭐야 이게.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여러분들. 네. 어차피 지금 사형이신 거 아닙니까? 네, 사형. 하지만 사형에 요즘 원 플러스 원을 더해서 사형 원 플러스 원 패키지라고 했는데 한번 구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사형을 원 플러스. 그거 왜 사? 사형을 왜 사냐고. 원 플러스 한번. 이거 완전 사기꾼이구만. 아.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에게 당할 바엔 오늘 탈옥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지 좋지. 좋았어. 좋습니다. 그럼 목적. 교도관을 눈을 피해서 일단 이 감옥에 나가자. 어때? 목적. 좋아요. 좋습니다. 아니 여기에 수상한 게 있잖아.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이렇게 흙이 있는 거? 제가 이거 구석에 이런 게 있다니. 아유. 제가 이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록할 때도, 제가 이쪽 남조선으로 올 때도 이 땅굴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땅을 파고 내가 망을 볼게. 알았지? 아니 이럴 수가? 땅 파고 있어. 네. 그럼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어디가 시선을 끌어? 좋습니다. 아, 저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아야 왜 불러? 아이 교도관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예 애들아 가려. 알겠, 이따 오겠네. 거참 소란스러워. 아, 어차피 저희 내일 죽을 사람이니까 좀 냅두세요. 네. 교도관님 절 봐주세요. 미친놈인가? 절 봐주세요. 아니 왜 벗고 있어 교도야? 교도대도 왜 뭐야? 야 그 옆에 있는 건 겨드랑이 그 땀인가? 자네? 야, 야 그 북조선 사내, 북조선 소년 다 팠나? 다 봤어. 다 봤습니다. 지금 나가면 됩니다. 애들아, 빨리 나가. 한 명씩 나가자. 나가자.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아니 난 근데 잘생긴 점밖에 없는데 왜 진짜 사육이지? 사기죄는 그거... 아저씨. 아야, 빨리 오기 전에 빨리 나가. 오, 오. 그게 무슨 소리지? 오, 오.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야 뭐야. 뭐니? 이 숟가락은 뭐야? 교도관이. 교도관이 좀 이상한데. 야야 벌써 잡혔냐 야. 뭐야 여기 간수가 이거 피도 눈물도 없고 이 방송도 별로 생각 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야 근데 야 맞습니다. 야 문 열어 문 열어줘 빨리 빨리 문 열어줘 빨리 문 열어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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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문 열어라 오빠 무복식아 안돼 이 녀석들 야 교도관이 보통 교도관이 아니다. 아이 방송 따위 생각하지. 야 우리 이제 큰일 났어. 나 최선을 다할 뿐이야. 방송 이거 보고 우리는 이제 벌써 아오니가 끝나게 생겼다고. 야 이 쓰레기 야 이 감자나 먹어라. 더 죽이겠어. 내일 죽을 수도 해. 미적도 말이 많아. 이럴 줄은 진정하셔야 됩니다. 남조선 동무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지. 어! 야! 꼬마야 잘했다! 북조선 동무! 북조선 동무! 너 니 감자 못 봤나? 니 감자 못 봤나? 아 감자 못 봤나? 아 뭐 또 어디 갔어? 이 녀석들 어딨어? 내가 내일 되기 전에 내가 죽여버리겠어. 어딨어? 위험했네 위험했네 위험했네. 감자 말고 다른 건 어떻습니까? 감자보다 더 실한 녀석이 말감자잖아. 말감자 두 개만 쏘시지 않았잖아. 이런 변태 녀석들. 저러니까 감방에 왔지. 저러니까 감옥에 왔지. 변태 자식. 저기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받아보세요. 야 가만히 앉아있어. 만지지 앉아있어 보라고. 알겠습니다. 저기 그 전에 예 사기꾼씨 왜 그러십니까? 이 곡 근데 이 숟가락은 뭐 하는 거지? 숟가락 주워뒀는데 이 숟가락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가 지도를 알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따라가면 되나요? 이거 지도를 보시면은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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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방에 들어오다니 뽀이. 야! 천국을 보여줄 셈이야! 어? 이 피한테 녀석! 아, 이런, 이런 범죄들을 이렇게 같이 잡히는 게 아니었는데. 나랑 같은 팀이었구만, 이거. 레버랑 멀미 포션. 좋아. 어이, 저기, 저기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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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빨리. 아, 이거 문이 왜 안 열려있어, 이거. 야, 문 좀 열어봐, 이거. 아니, 문... 좋습니다. 이러주라고 제가 레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케이, 부셔, 좋습니다. 이렇게 부시면, 안녕하세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 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왜 부셔야 우리 못 나가잖아. 왜 저도 못 들어가게 합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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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아저씨들, 아저씨들. 내가 숟가락을 주웠다니까. 이 숟가락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아니? 이 숟가락이라고 하면 이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예, 네, 지도. 지도를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그 예. 네. 여기 CCTV가 안 보이는 곳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네.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땅굴을 파 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제 타려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 숟가락을 땅굴을 파다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타로그를 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또 당신이 또 범죄자라는 게 또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헬멧을 팔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아, 이거를 쓰고 범죄를 저지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오. 에야야, 야 문 좀 열어줘. 근데 얘가 야 문 좀 열어줘봐. 야 누구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가요, 뭐가? 하는 겁니까? 야 문 좀 열라고 빨리. 레버 좀 열어봐. 나 레버 없어.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버튼을 하나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버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좀 드세요. 안 산다고 옆 좀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막 빨리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답답해. 어디 갔어? 몰라요. 야, 다 와. 야, 이러면 우리 감옥에 또 갇힌 꼴이네. 미치검이랑. 아,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네? 나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내가 탈출 방법을 안 것 같아. 숟가락이 필요한 이유. 자, 문 열어, 문 열어, 제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여기에 갇혀 있군. 저희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는 감옥입니다. 범죄를 도모하고 있었지. 아니 교도관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잘못했던 이유로 어떻게 사형을 시킬 생각하세요? 저 여기를 탈출할 거예요.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 야. 근데 저기 교도관님. 저 궁금한 게 있어. 근데 이 핑크색 머리의 여자애는 진짜 왜 들어온 겁니까? 맞아. 이 교도소로? 저 여자애는 네. 폭행 살인죄다. 폭행 살인죄 들어온 거였어? 야, 야 귀여운 외모 뒤에 폭행 살인죄가 있었구만. 우리 여자애가 아니라고. 너희랑 왜 같은 방에 나왔겠어? 아, 이자. 야, 저 여자애 진짜 뭐? 야, 끝까지 내려놓고 말해. 야, 끝까지 내려놓고 말해. 아! 살려주세요! 한 명이 어디 갔지? 어? 한 명만 나오면은 내가 그 녀석을 살려주도록 하지. 네, 그 녀석.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사람을 제가 한 명 구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게 세 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 산다고 안 산. 전착순 한 명만 살려주도록 하지.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나가. 요르르! 야야야! 제가 얘다. 기회다. 반갑습니다. 뭐야 어떻게 왔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숟가락으로 땅을 팔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봅시다. 가보자. 제가. 어? 가자 가자. 아야 괜찮아. 조심히 가면 돼. 야 들켰다. 들어가. 일단 올라가서 일단은 힌트가 이 숟가락인데 숟가락을 어디 팔 수가 있나봐요.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숟가락이나 좀 다른 비밀번호 같은 게 있을 건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탈출 방법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상자를 일단 열심히 찾아봐야겠어. 숟가락이 이게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줬겠지? 무기는 아닐 텐데. 자 레버 진짜 많네. 하하. 이거는 비밀번호가 옛날에 숨긴 거고. 멀미 독 실명 멀미. 자 일단 황금사과 먹고. 자.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아저씨 사기꾼 아저씨 뭐야. 아니? 그 모자 뭐예요?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상대방이 저를 버섯으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튼실한 버섯 모자입니다. 무려 198,000원 밖에 안 합니다. 안 산다고. 왜 이렇게 이 아저씨들은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안 사 빨리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팔고 있어 아까부터. 엔더 진줄 레버. 일단 저 아저씨들 살려주고 가야겠다. 가자.
따돌렸네. 아, 못 따돌렸네. 왜 이렇게 도망을 치는 거야? 아, 저 진짜 영업 방해죄밖에 없는데 왜 죽어야 돼요? 저도 그냥 북에서 왔을 뻔했네. 내가 왜 사형범입니까? 저 잘생긴 죄밖에 없는데. 기일문서를 그냥 북에다 전달했을 뻔했네. 야, 기일문서를. 야, 완전 빨. 이거 완전 어? 이거 완전 어 간첩이네. 이 사람은 진짜 사형이고. 너는 살인범이라매! 너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대체! 근데 저... 방에서 나갈 생각하지 마. 그럼 제 죄는 뭡니까? 저는... 제 죄는 뭐예요, 그러면? 너의 죄는... 나의 죄는? 너의 죄는... 나의 죄는? 못생긴 죄... 무슨 죄? 꼴보기시는 죄? 못생긴 죄밖에 안 됩니까, 제가? 내가 근데 왜 사형을 당해야 돼! 이거 완전 미친 교도소 아니야! 야! 거의 저랑 똑같은 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력을 잃게 한 죄라고? 야! 야! 야, 이거 안 되겠어. 여기, 나 여기 무조건 탈출하겠어. 야! 이거 완전! 내 눈이 썩어가는 것 같고! 오겠다. 님 얼굴은 이미 파랗게 노래야 돼. 어? 파랗게 돼가지고 다 썩었고, 막 뭐 썩을 게 더 어딨다고. 둘이 고친 개찐입니다. 야, 너는 왜 나만 그 기밀 문서를 북한에 놔가지고 너 어? 여기 넌 사형죄야. 너는 딱 봐도 맞아요. 무슨 소립니까? 그냥 저는 네. 어, 야 변태 아저씨. 너희들 나가고 싶나? 어, 빨리. 예. 네. 그럼 나를 칭찬하거라 내 물건을. 너무 섹시해요. 너무 이뻐요. 나뭇잎을 떼고 싶습니다. 빨리 가자. 미쳤다. 내가 겨우 못생긴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나 여기서 꼭 나가겠어. 기필코 나간다. 정말 짜증나는 교도소다. 그냥 탈출구 쪽에 한번 가보자. 아저씨, 변태 아저씨! 따라오세요! 내가 보니까 이게 비밀번호로 나가는 것 같진 않아. 빨리 나와봐. 일로 와봐. 뭐야, 출구가 흙으로 막혀있다. 아, 뭐야 이거 아이템이고. 뭐야, 돌을 뚫으려면 도구가 필요할 듯 하다. 아! 설마 숟가락? 근데 숟가락이 더 필요해. 어! 설마 그럼 숟가락을 모아서 나가는 건가? 아, 그러네. 그러면? 어. 나가진 말자. 아, 이게 진짜 변태 아저씨! 아, 나는 당신이야 여기 있기 싫다고! 나가! 도망가! 뒤! 안 쫓아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자, 진짜! 숟가락 쳐야 돼. 숟가락 확실해졌다. 야 저기 이제 북조자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빨리 그 숟가락 쳐야 돼. 숟가락. 아예 밥 먹는 용도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빨리 흙을 파고 나가야 된다니까. 아니. 한 마리 잡았군.
이런 데 다 뒤져봤나? 하이, 그렇지 않고 곤란하게 됐네. 아, 교도관이 절대 미쳤어,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하나 자네? 뭐 하나? 아, 잉여맨 씨! 잉여맨 씨는 저쪽으로 갔는데요? 잉여맨 씨 저쪽으로 갔다고요? 저는 닭이에요. 꼭꼭꼭꼭꼭꼭꼭. 아, 정말 못생긴 닭이란 말이야. 닭이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야, 플러덩 꼬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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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안되겠다. 혹시 모르니 저 위장할 도구를 꺼내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거 딱 마음에 드는구만. 이게 좋겠어. 가자. 야, 나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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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 끝나다. 어, 야, 빨리. 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이렇게 교도소 옷을 입고 다니면 들킬 거 하잖아,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사복으로 맞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자. 좋습니다. 그럴 줄 알고지. 아니? 난 이걸로 갈아입을게, 얘들아. 핫도그야, 핫도그. 밥도둑이. 그럼 저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리 갈아입어. 우리 또 이게 또 들키면은 어? 그러면 안 되니까. 좋습니다. 어? 사복으로 갈아입어. 사복으로. 절대 수상하지 않아요. 옷으로 갈아입어. 알았지?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그럼 크나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럼 완벽. 전줄 못 알아볼 겁니다. 어. 아, 괜찮아. 이제 야 민간인이 저 민간인이 저. 이거 지금 뭐지? 아, 여러분들 핫도그 사세요. 핫도그 사세요. 저 우리 신랑은 어디 갔을까? 아! 저는 넌 뭐지? 한국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핫도그 사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어, 핫도그 얼마죠? 핫도그요. 이거 핫도그 어 핫도그라면 제가 잘 알고 있으면 핫도그가 하나에 500원인데요. 이게 저렴하게 요즘 특별 할인해서 요즘 850원으로 지금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어떠신가요? 잘 구매하시겠어요? 네, 어디서 많이 저도 안에 보이시고 저쪽에 알겠어요. 아, 숟가락이 왜 없어? 숟가락 숟가락 찾은 사람? 아, 숟가락은 못 찾겠네, 여러분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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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울어?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아어 그래 난 네가 사이코패스인 줄 알고 난 네가 너 사이코인 줄 알았지. 야 요리야 이거 이거 입고 다니면은 안 될게요. 이거라도 입고 다녀. 그래. 아 잉여맨님 아 여기서 녀석들의 소리가 나는. 사이코 같은 녀석. 뭐야 너? 진정하시라요. 어? 새로 들어온 신입 경찰입니다. 신입 경찰. 중성. 지금 범죄자 중에 잘못 들어온 사람 있다고 합니다. 누구지? 누구였나? 일본에서 왔던 그 간첩이 사실은. 신선한 핫도그잖아. 역시 핫도그. 아니. 역시 핫도그는 숟가락으로. 야 숟가락 줘. 야 숟가락 달라고. 숟가락 빨리 달라고. 야 수건아 숟가락 달라고. 숟가락 빨리 숟가락 줘. 숟가락 너 숟가락 들고 있는 거 봤어. 빨리 숟가락 줘. 빨리. 숟가락 찾으시나요? 빨리 줘. 좋습니다. 아 진짜 이 멍청아. 아 진짜 이씨. 숟가락을 왜 아따네. 아 숟가락 좀 줘. 숟가락 좀 줘. 얘들아 숟가락 나가자고 빨리 이제. 숟가락 와 숟가락 진짜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 상자를 다 뒤져본 것 같은데 그냥 안 찾아본 데가 어디 있을까? 그냥 지하 1층 다 찾아본 것 같죠? 다 찾아본 것 같고 여기도 찾아봤고 숟가락 아 이런데 안 해봤네. 이런데 숟가락이 여기도 아니고 숟가락 아 보험수 있다. 보험수 살리고 가야겠다. 얘들아 숟가락 이게 뭔 소리야. 숟가락 야 숟가락 있어? 얘들아 숟가락 사시나요? 아, 야, 숟가락 빨리, 야, 숟가락 줄 때까지 안 내려줘. 빨리 숟가락 줘.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좋습니다. 빨리 던져, 빨리 그러면... 던져. 야, 올라온다! 도망갔구나. 몰려? 응? 어? 어? 안 갔잖아? 여기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교도관인데. 교도관이면 다 해요? 단데? 보세요. 탐스럽게 생겼군. 그래서 탐스럽게 생겼군. 아, 가요. 누나 도망쳐.
어디 갔지? 야야 수건아 숟가락 너 있지? 숟가락 찾으시나요? 어어어어 숟가락 어디서 드리면 되나요? 어, 야 위치군요. 어 빠져 자 숟가락이 지금 어떤 숟가락 오늘 금수저 원하시나요? 흑수저 원하시나요? 그냥 수저 원하시나요? 그냥 수저 착한 사람이군요. 참으로 제가 셋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빨리 줘 그냥. 아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이거 왜 이런 야 근데 궁극갱이 이거 근데 이거 풀 그건데? 풀 대구던데? 이거 뭐야? 누가 수리한 것 같은데? 이거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저라면 모든 땅을 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러워. 아 놀래라! 더러워. 아 보기 싫어. 야 문 닫아. 문 닫을 거야. 덜러. 빨리 도와주시다. 어 그래 가자. 오케이 가자. 숟가락 구했어. 가자. 좋았어 나가자. 왜? 지금 왜 벗고 다니시는 잡니까? 네가 왜 벗고 다니는 건데? 왜냐면 상쾌해서요. 너무 상쾌해. 아 짜증나. 너 혼자 거기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어? 올라와봐.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에이 못 올라오잖아. 너 혼자 살아. 얘들아 내가 문 열어줄게. 기다려. 내가 문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형이 간다. 얘들아 우리는. 비록 범죄자지만 저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자로 모였지만 우리의 이 안에서 이 교도관에 안에서 있었던 추억들 잊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반드시 구하러 갈게 얘들아. 오 훌쩍 기다려 얘들아. 형이 간다. 비록 요루루 살인범 이수건 사기꾼 그리고 변태 그리고 북한 간첩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추억 잊지 않을게. 도망가자. 가자. 한 명은 죽지 말고 이제 가는 거야. 신발 지나고 머리가 다 뜯겨 신나. 나나나나나나나. 빨리 가자. 이제 가는 거야 얘들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린 이제 이 교도관을 교도소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는 거야. 우리도 나가서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노출을 왜 해? 새로운 노출 이 변태야. 새로운
와, 뭔 소리야 이게! 배신자 녀석! 문을 닫다니! 어머니 좀 위로 갔습니다. 저 어떻게 따돌릴 거야? 저 근데 자꾸 그렇게 제 엉덩이 보고 계시면 부끄러운데. 아이 부끄러. 아, 때려. 남조성 동무. 아까 경찰 보고를 있다가 들켜서 머리채가 다 뜯겼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머리채 다 뜯겼어? 머리채가 다 뜯겼습니다. 못된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아까 경찰 보고 왜 입었어 그러니까. 뒤를 보시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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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그만둬 그만둬.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알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모르겠어 왜 꺼진지 몰랐는데. 가 일단 가. 당신은 여기 올라올 수 없습니다. 아 밀지마 밀지마 제발 밀지마. 한면을 미쳐 담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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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들 꺼지시라요. 오에. 야 여기서 여기서 잘 가야 돼. 여기서 얘들아 잘 가야 돼. 자 여기서 야 잘 타고 가야 돼. 우리 이제 나갈 수 있어 얘들아. 우리의 추억을 잊지 말자고. 자 얘들아 잘 잡고 가야 돼. 어 왔다. 어 무서워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자자 이제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안녕 젊은이. 오케이. 야 빨리 와 얘들아 다 왔어. 다들 떨어지면 나처럼 된다네. 힘내게나. 야 너 천국 갔냐 죽었냐? 먼저 떨어져서 죽었다네. 야 얘들아 얘들아 빨리 와. 덜렁덜렁 가자. 떨어져. 아 이거 어디야. 뭐야 야 뭐야. 나 탈출했는데. 왜 죽은 거야? 몰라. 나도 왜 죽은 거야? 뭐야. 거미줄 있는데. 하이야 나가자 얘들아. 우리 탈출이야. 새로운 삶을 위해서. 뭐야 포위됐습니다. 손들어 너희는 포위됐다. 배드 엔딩.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더 얼렁 손들어? 더 얼렁. 손들어 너희들은 포위됐다. 야 이게 뭐야. 너희들은 포위됐다. 손들어 손들어.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새로운 삶을 원했던 네, 죄수들은 이렇게 또 체포되고 말았네요.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사형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은 내일 처참하게 사형을 당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더 다음에 더 재밌는 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생에 봐요. 다음 생에 봐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